야.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뒤로 물러서요. 민주주의가 제자리 찾는 겁니다. 다른 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보존된 나라가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왜 지금 공안 당국에서 여기 수사 당국에서도 지금 오셨지만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해요. 예? 이게 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? 예? 사진 한 장 찍어서 여기 보세요. 예? 황선 씨, 어? 17년 전에 일기장 뒤져가지고 거기에 북한 찬양하는 내용 뭐 썼다는 이유로 구속을 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도에 북한 가가지고 아 김정은 이 사람 이 지도자 진짜 함께 할 만한 신뢰로운 지도자다 이런 얘기했었던 부분 이것도 당연히 처벌해야 하잖아요. 법이 형평성 있게 처벌해라 수사를 해라 그런 취지로 지금 전단지를 만들었던 겁니다. 그런 정신 제 정신이 박힌 수사 당국이라면은 내용이 그러고 보니까 맞네? 그러면 박근혜를 수사를 해야지 왜 이 전단지 만든 뿌린 사람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예?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렇게 정권에 충성만 하고 수사 당국이 정권에 충성만 하고 혓바닥만 내둘거리고 꼬리만 흔들고 그러니까 경찰서에다가 개사료를 갖다가 뿌리고 그런 겁니다. 예? 저 돈 많아요. 예. 앞으로 개사로 다 돈 떨어질 때까지 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. 예. 광주에는 왜 압수수색 안 당하고 왜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안 할까요? 광주 경찰이 가가지고 그 시민단체들한테 미안하다고 옆에 있어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적당히 경찰 선에서도 항의도 할 줄 알고 그러세요.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개처럼 하지 마시고 개사료나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대구 쪽에서 이렇게 뿌리신 분들에 대해서 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해서 뭐 조사받으라 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죄목이 바뀌어가지고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소환장이 왔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소환장이 와가지고 니네 눈으로는 이게 책으로 보이냐 이게 책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개사료나 먹으라 해가지고 대구서에 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더니 자기네들도 여론도 안 좋고 이걸 책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도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뭐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또 이 법명이 바뀌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압수수색을 지금 해간 거거든요. 어떤 법명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. 지금 소환조사 받으신 분 있어요? 지금 대구서에서 저번 달에 이제 소환장이 오기는 했는데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소환 조사를 응하지를 안 했고 지금도 뭐 역시 뭐 소환장 오더라도 안 받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이 전단지는 해외 동포와 전국 8개의 시민들이 공동 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태국, 캐나다, 미국, 브라질, 뉴질랜드, 베트남 해가지고 전 세계 5대양 6대류의 시민들이 지금 공동 실명 서명해가지고 지금 전단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. 작년에 12월 달에 서울에서 전단지가 만들었을 때 뭐 강력계에서 이렇게 수사하고 그러면서 공안몰이식으로 이렇게 갔었죠.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된다. 이게 왜 문제가 되냐. 그래가지고 제가 이 태국에다 올렸었어요. 그래서 이게 문제가, 도저히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다. 그럼 우리, 이거 같이 우리 국민된 이름으로서 자기 실명 넣고 당당하게 국민의 주인된 주권을 행사하자. 대통령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자 해가지고 태국에다가 이거 같이 이름 올릴 사람 써주세요 하니까 하루 만에 60명이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지금 계속 전단지를 올해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뿌리고 있고 원래 지금 전단지 뿌리다가 원래 이제 산이랑 뭐 좀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활동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뭐 시민단체랑 관계된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냥 순수한 개인이고 여행 책도 하나도 낸 사람인데 이번에 여행 가려고 지금 또 돌아다니면서 유랑 다니면서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이제 또 너무나 또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압수수색 특별판으로 해가지고 전단지를 또 제작을 했고 오늘이나 내일 전단지가 이제 도착을 하면은 다시 정무부에 뿌리고 우편으로 이제 신청하신 분들 보내드리고 500장 1000장씩 보내드리고 또 제 몫은 이제 군산에다 또 뿌리고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.
전혀 저는 정당이나 단체에 소속된 것도 없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지금 순수하게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나 이 국정이 지금 난장판이니까 좀 제대로 정치 좀 해라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전단지인데 그러면 정말로 국정의 책임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전단지를 보고 아 좀 진짜 우리가 시민들이 지금 불불처럼 전국에 번져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걸 보고 좀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는 반성의 기회를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반성을 하고 새롭게 뭔가를 다질 결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만들 사람들을 만든 사람들을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고 뭐 압수수색을 하고 공안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공안몰이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초반에 한 4천 장 뿌리고 그냥 대충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경찰이 찝쩍거리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시키고 그래가지고 안 할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.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. 앞으로 소환장 오면은 소환에 응할 필요도 못 느끼고 소환에도 안 응할 것입니다. 그러면 아마 이제 뭐 어떻게든 체포해가지고 구속하려고 하겠죠? 그럼 저 구속될 겁니다. 근데 구속을 지금 결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두려워요. 예. 우스워요. 웃겨요.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경찰한테 개사를 던지면서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거든요. 도대체 이걸 지금 누가 만들었습니까? 이런 상황을. 좀 박근혜 정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.